이어서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여기 있죠? 벡.rs 이 부분입니다. 예제를 복사를 해서 붙여서 보죠. 코드까지 보겠습니다. 벡터는 어레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어레이는 그 원소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벡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벡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e element, the number of elements in a vector can be changed.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벡터와 어레이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레이가 사실상 여기 러스트에서는 벡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만듭니다. 벡터에서 new 돼 있죠.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뭔가요? 그렇죠. 스테이팅 메소드죠. 스테이팅 메소드. 백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스테이팅 메소드예요. 메소드. new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오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백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그이 벡터가 어떤 형태의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벡터 속에 있는 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레이나 and 벡터나 똑같습니다. The kind of 뭐라 그럴까요? The type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럴게요. Data type of an array or a vector must be same. 그래서 여기 벡터 속에 뭐 엘리먼트 10개가 들어가든 20개가 들어가든 100개가 들어가든 그 엘리먼트들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UAC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벡터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벡터 속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푸시해서 1을 넣었습니다. 뮤트블을 흘리니까 데이터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푸시해서 하나를 담고 또 푸시해서 또 하나를 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PLN 한번 출력해 보죠. 이 벡터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numbers back 내용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벡터도 하나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back하고 느낌표가 있고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과 같은 건데 그걸 매크로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요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말 그대로 매크로예요. 요렇게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것을 보고 요런 형태의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담기게 되죠. 뭐가 담겨 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겨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죠. 이번에는 벡터 위디 매크로네요. 벡터 위디 백 위디 매크로.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요구의 매크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크로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요두 개만 이렇게 놓고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죠. 이게 뭘 할지 그리고 이게 뭘 할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해서 뱅글뱅글 돌아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여기에 출력한 거 넘버 벡터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푸시 1하고 푸시 2하고 그러니까 먼저 푸시한 것이 여기 위치에 있어요. 두 번째 푸시한 것은 여기 있고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1, 2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개가 결과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빌딩해서 결과가 같이 나왔죠? 너무 밑에 있어서 잘안 보이나요?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상 돌려놓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얘들은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놓겠습니다. 얘도 필요 없을 거. 그래서 이번에 벡터 위드 매크로에다가 여기다가 푸시해서 2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벡터 위드 매크로에서 또 팝을 했습니다. 팝을 해서 꺼낸 다음에 variable 여기다 담으면 로데시에 담았습니다. 로데시라고 하는 variable은 버리겠단 말이에요. 쓰지 않고 팝에서 하나를 꺼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돌려서 number of vector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은 것입니까? 같으면은 이거, 다르면은 이거 출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돌고 말겠지만 돌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Now they look different to me 됐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얘가 같은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은 녀석이 나오겠죠.